나마스테. 반갑습니다. 힐링 요가 강사 한경정입니다. 네, 오늘은 제5가 변비에 좋은 요가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에 좋은 요가는 장을 잘 움직이게 하는 요가입니다. 처음에 교호호흡으로 먼저 준비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이 호흡은 기관지 천식, 비염에 굉장히 좋은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자주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른손을 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접고 왼손을 받치겠습니다. 그래서 엄지와 약지로 코 위에 올라갑니다. 네, 여기서 왼코로, 오른코로, 왼코는 약지로 누르고 오른코로 숨을 길게 내쉽니다. 마시고 코 막습니다. 약지 열어서 가볍게 숨을 내쉽니다. 좌우의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셔야 되겠습니다. 들이쉬고 복부가 앞으로 내밀듯이 복식호흡과 마찬가지로 복부가 앞으로 내밀어집니다. 약지로 손으로 코 위에 살짝 누르시고요. 오른쪽 코로 숨을 내쉬겠습니다. 이때 침 한번 가볍게 삼키겠습니다. 들이쉬고 코의 점막을 가볍게 청소하시면서 호흡은 깊게 들어갑니다. 오른코로, 오른 엄지로 오른코를 눌러주시고 약지로 숨을 내쉬겠습니다. 왼코로 숨을 내쉽니다. 들이쉬고 코 막습니다. 엄지 열어내십니다. 네, 처음에는 호흡이 짧을 수 있습니다. 점점 호흡의 수를 늘려가시면서 길게 내쉬는 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들이쉬고 코의 소리가 거칠게 나셔도 좋습니다. 엄지를 코 위에 올라가서 약지 열어서 숨을 길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왼코로 숨을 마시고 코 막습니다. 엄지 열어내십니다. 마시고 코 막습니다. 약지 열어내십니다. 마시고 코 막습니다. 엄지 열어내십니다. 손을 풀어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편안해짐을 느껴보겠습니다. 이 교호호흡은 감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좋은 호흡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계실 때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숨을 내쉬고요. 이번에는 이제 다리를 앞으로 뻗어내겠습니다. 발끝을 당기고 밀고 풀어내주시고 네, 자운동이 원활하기 위해서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해보실 건데요. 처음에 하실 때는 이 뒤에 허벅지가 굉장히 많이 당기실 거예요. 그렇지만 점점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듯이 나의 몸에 긴장을 풀어내시면 조금씩 상체는 앞으로 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좀 편안한 상태에서 하시기 위해서 다리를 조금 열어볼게요. 발끝을 당기고 네. 제가 계속 발끝을 당기라고 말씀드리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순환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체만 앞으로 숙여서도 안 되고 하체는 계속 여기서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끝을 당김으로 해서 종아리의 긴장을 풀고 허리의 긴장을 풀어내면서 앞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하실 때도 등, 허리 반듯하게 내려가실 건데요. 항상 순서는 내려갈 때는 복부, 가슴, 이마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지금은 다리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은 점점 내려가 주겠습니다. 복부, 네, 시선 앞에 최대한 바라보시고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등의 긴장감 풀어내겠습니다. 허벅지가 조금 더 당기실 수 있습니다. 깊게 호흡을 하시면서 장을 조금 더 많이 자극해 주세요. 다시 한번 내쉬고 마시고 내쉬겠습니다. 짧게 마시고 길게 내쉬기 반복해 봅니다. 네, 손을 풀어내시면서 가볍게 올라옵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서 어깨 긴장이 내려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붙여서 한번 내려가 보실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손끝이 발끝에 닿으신 분들은 잡아주시고 안 닿는 분들은 발목을 잡아줍니다. 허리를 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복부, 가슴, 이마, 정강까지 기혈의 순환이 원활해지시면서 장 운동이 되겠습니다. 몸은 따뜻해지고 더워지겠습니다. 호흡은 길게 토해내시면서 긴장감을 풀어냅니다. 다시 한번 숨을 길게 내쉬겠습니다. 자극이 오는 지점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네, 손을 길게 뻗어서 가볍게 올라옵니다. 숨 길게 내쉬겠습니다. 어깨 긴장 내려놓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손을 뒤로 뻗어내신 다음에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 네, 손끝의 방향은 옆으로 해도 상관없으시고요. 뒤로 해도 상관없으십니다.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유지하시고 손바닥이 바닥을 움켜잡듯이 네, 이 상태에서도 가능하시면 어깨가 뒤로 많이 젖혀진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골반을 살짝 들어봅니다. 들어서 고개 정면 바라보시고요. 네, 가능하신 분만 천장. 숨을 길게 내쉽니다. 좀 더 위로. 네, 그대로 다리, 골반, 상체 이렇게 해서 세우겠습니다. 숨 내쉬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골반을 옆으로 확장시켜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 건데요. 발바닥을 붙여서 나비 자세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뒤꿈치가 완전히 닿으실 수 있는 분, 가까이 오실 수 있는 분은 다가가 주시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더 중간까지, 이게 마름모 모양이에요. 내지는 뒤꿈치가 더 가까이 오면 나비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비 자세와 마름모 자세 조금 더 병행을 해서 해보실 건데 무릎을 깊게 올라갔다가 내려주세요. 골반이 편안해지셔야 됩니다. 네, 이때도 마찬가지 최대한 릴렉스 상태 유지합니다.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가능하신 분들 앞으로 내려가실 건데요. 팔꿈치로 좌우에 허벅지를 눌러서 내려가 보실 거예요. 근데 등은 말리지 않으셔야 돼요. 장이 최대한 갇혀있는 장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겠습니다. 숨을 내쉬고 골반에 갇혀있는 장기들이 최대한 이완될 수 있게
공간 확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좀 더 내려갑니다. 좀 더 숨 내쉬겠습니다. 편안한 상태 유지해줍니다. 짧게 마시고 길게 내쉬기 반복해봅니다. 호흡은 일정한 간격으로 들이쉬고 내쉬겠습니다. 내쉴 때 조금 더 골반을 더 이완시킵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조금 더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들이쉬고 내쉽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주시되 잠깐 멈춰서 머리로 혈액이 약간 더 쏠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잠시 머물렀다가 올라옵니다. 네, 숨 길게 내쉽니다. 네, 그 상태에서 왼발이 오른발 사이로 소머리 자세, 나비 자세의 반대 동작인데요. 이때 이제 너무 많이 열린 골반을 조금 더 닫아주는 동작을 하실 건데요. 이거 하실 때도 무릎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자세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굉장히 무릎이 안 좋다 할 때는 1단계. 이게 1단계입니다. 일단 1단계 해볼게요. 발목을 크로스해서 당겨오세요. 이 정도는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가볍게 당기면서 바람빼기 했듯,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람빼기 해보셨죠? 숨을 길게 내쉬면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안쪽 골반에 늘어났던 관절의 골반을 조금 더 당겨줍니다. 어깨에 긴장 내려놓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반복합니다. 내쉴 때 조금 더 많이 자극을 주세요. 정면 돌아와서 앞에 바라보신 다음에 오른발을 뒤로 빼서 크로스, 가슴을 당겨주세요. 꽉 당겨서 복부의 긴장 풀어내면서 장을 자극합니다. 가볍게 무릎 사이를 당기고 어깨 내려놓고 숨을 길게 내쉬겠습니다. 네, 정면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1단계의 소머리 자세고요. 이게 조금 더 난이도가 생기면 왼발을 깊숙이, 오른발을 깊숙이, 엉덩이를 들었다가 놓으세요. 좌우로 최대한 발은 좌우로 가시고 무릎은 가운데 부분에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대면 수업 해보면. 그래서 발을 이렇게까지는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능하신 분, 또 내지는 좀 더 깊숙이 가능하신 분. 3단계겠죠? 저는 3단계로 일단 해보고요. 여러분들은 자기 몸에 맞게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끝을 잡고 조이는 데 일단은 먼저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하듯이 가볍게 당겨주세요. 당겨서 앞으로 강하게 조여줍니다. 장 운동의 활성화를 느끼시면서 대장, 소장, 연동 운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면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잠깐 멈췄다가 일어나겠습니다. 등허리 반듯하게 펴줍니다. 이제 위에 있는 오른발을 밑으로 엉덩이 들었다 내려놓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주신 다음에요. 앞으로 숙여냅니다. 인사하듯이 꽉 당겨주세요.
짧게 마시고 길게 내쉬기 반복해 봅니다. 이때 위에 있는 왼쪽 골반이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게 바닥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긴장 풀어내겠습니다. 길게 내쉬면서 다시 한번 꽉 조여줍니다. 고개를 들어서 정면 바라보시고 일어나겠습니다. 숨 길게 내쉬면서 다리를 앞으로 뻗어내겠습니다. 네, 위로 다시 한번 기지개 활짝 펴서 쭉 기지개. 네, 어깨의 긴장, 허리의 긴장, 몸통의 긴장 풀어내겠습니다. 뒤로 숨 조금 더 내려갔다가 네, 툭 내려갑니다. 네, 골반 한번 가볍게 풀어내시고요. 네, 무릎을 세워서 좌우로 왔다 갔다. 네, 바로 편안한 상태 유지, 손등, 무릎, 숨 길게 내쉬겠습니다. 한번 더 내쉽니다. 복식호흡은 어디서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운동, 장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지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주시면 좋아요. 호흡을 마셨다가 잠깐 멈췄다가 내쉬는 거.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 좋은 운동, 변비에 좋은 요가를 따라해 보았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요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 나마스테.